여러분, 청춘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자 그대로 풀면 푸르른 봄입니다. 아마 그 봄은 여러분을 상징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분명히 봄인데 공부하느라 만약에 우중충한 겨울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봄날의 꽃처럼 활짝 기운 내시고 그 기운으로 열심히 공부하라고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이가 들어서도 결코 늙지 않은 청춘, 그 인물을 한명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인물과 그리고 저의 삶도 살짝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비유될 만한 정도의 존재는 아니지만 살짝 비슷한 삶을 살아온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도 살짝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할 여러분 인물은 안도 다다오라고 일본 건축가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건축가 대열에 있는 이분, 그리고 작가 채인호는 바로 저를 말하는 겁니다. 전 이제 졸작이지만 지금 일곱 번째 책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고, 여름엔 한 여덟 번째 철학 책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이분하고 비슷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이분은 세계적인 건축가인데, 우리가 자연과 삶을 조화시킨 그런 건축을 많이 하고, 콘크리트의 물성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건물로 가보면 콘크리트에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하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 그대로 보이는 거 있죠? 그냥 이거 뭐야? 건물 다 지은 거야? 만 거야? 라는 느낌이 들도록 짓는 그 원조가 바로 이 안도 다다오입니다. 자, 일본 건축하긴 하지만 그런 건축학의 어떤 기원을 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의 어떤 건축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제주도에도 우리 이 작가의 어떤 건축이 있고, 우리 원주에도 산이라는 뮤지엄에 이분의 건축이 있고, 이제 종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어쨌든 자연과의 조화, 콘크리트를 그대로 살린 그런 기법으로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분의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는 건축을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건, 이분은 아직도 나이가 거의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청춘이라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특히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느 부분을 좋아하는지 봅시다. 이 사람은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권투 선수였고, 또 공사장 노동자였고, 또 그냥 트럭 운전수였습니다. 그러나 링에 올라갈 때마다 졌고요. 그 다음에 공사장에서 공사할 때마다 힘들게 다치곤 했습니다. 이런, 분명히 이 사람은 그래서 가난해서 대학을 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 권투 선수이고 패배한 권투 선수이고 수없이 패배하고 수없이 망리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바로 어느 한 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책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 책이 르 코르뷔에제에 관한 책입니다. 르 코르뷔에제는 바로 그 당시 바로 프랑스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건축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르 코르뷔에제예요. 근데 안도 다다오는 이 책을 발견하고 이책 속에서 바로 뭡니까? 이르 코르뷔에제에 반하게 되고 이 책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르 코르뷔에제 책을 읽고 그동안 모았던 돈을 모아서 무작정 르 코르뷔에제를 만나기 위해서 프랑스로 떠납니다.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죠. 그렇지만 그가 도착하기 전에 르 코르뷔에제는 벌써 죽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독학으로, 스스로 독학으로 불어를 공부하고 르 코르뷔에제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그때마다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자신이 보고 싶은 건축이 있으면 끝까지 날라가서 배낭여행을 통해서라도, 어렵게 여행을 통해서라도 그걸 보고 오면서 여행을 통해서 또 건축을 배우고 삶을 배웁니다. 저 역시 잠시 앞으로 가보면 저는 권투선수는 아니었지만, 저는 육상을 좀 마라톤을 하고, 검도를 좀 오래 하고, 그걸 통해서 저는 많이 깨지고, 잘한 선수도 아니었으니까, 많이 깨지고, 또 발전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는 않았죠. 그리고 대학교 와서는 주말마다 저는
공사장에서 알바를 했죠. 그래서 하루 공사장에서 제가 인력 판만큼 일주일을 생활하고 하면서 대학을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공사장 노동자를 선택한 거는 뭐 과외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제가 보기에는 깨끗한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되었기 때문에 자 남들이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고 좀 비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알바를 선택했고요. 그 속에서 저는 많은 인생을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자 동시에 저도 지금 제 인생의 지론이 바로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한답니다. 그것이 저는 이제 이루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 12,000권 정도의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여행은 한 45국에서 좀 셀 수가 없어요. 한 55개국 사이를 갔다 온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여행을 돌았습니다. 그것도 순수 배낭 여행으로만 돌았죠. 그래서 저도 역시 대학교도 우리가 대학원에서 내가 12년 동안 제가 공부를 했지만 그 공부보다는 제가 배운 읽은 책들 속에서 수많은 오지를 여행을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저도 인생을 배웠습니다. 가진 게 없었고 역시 가난했고요. 저를 유일하게 위로해주는 게 책과 여행이었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또 안도 다다오를 많이 좋아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스스로 공부를 했다는 거죠. 대학교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불우한 여건을 거기 여건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스스로 능동적으로 찾아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안도 다다오로 생각하면서 안다 다다오보다 입장이 조금이라도 낫다면 더 열심히 뛰고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부심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면 될 겁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식구가 잘 말해주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이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잃었을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열정을 잃을 때 영혼은 시든다. 저 역시 이거에 100분 공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열정을 잃었고 이상을 잃었다면 여러분은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을 찾아서 여러분의 지금 현실에 상관없이 끝없이 도전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청춘으로 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절망할 때도 좌절할 때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삶을 살아왔고 일을 악무고 뛰어왔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가르치는 게 좋았고 책 읽는 게 좋았고 글을 쓰는 게 좋았기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대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젊은 열정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안도 다다옵니다. 자, 이분이 한 마지막 말을 끝으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일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거는 무슨 거에 배경이 있냐면 학벌도 없고 인맥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은 적극적으로 혼자 능동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학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공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무소를 냅니다. 부인과 본인과 둘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자신의 열정이 오늘날 세계적인 건축가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시작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시고 여러분도 잘할 수 있고 공부를 중요한 건 능동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누가 해주는 걸 떠 받아 먹듯이 단순히 암기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달달달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논리부터 파고 들어가면서 그것의 즐거움을 찾아갈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그런 습관이 굳어서 잘 성공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이기는 습관, 열정을 잃지 않는 습관을 갖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원하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